오늘은 과학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주제는 바로 관행각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갑자기 얼어붙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험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준비물입니다. 물과 알코올 램프, 비커, 유리막대, 그리고 아세트산 나트륨이 필요해요. 실험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아세트산 나트륨을 물에 녹여줄 거예요. 얼마나 녹여줄 거냐면 최대한 많이 녹여줄 겁니다. 녹이거나 녹는 현상을 과학용어로 용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이 용해되는 양은 온도에 따라 달라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에 녹일 수 있는 양도 많아집니다. 찬물에서는 녹지 않던 가루도 뜨거운 물에서는 다 녹는다는 거죠. 우리는 아세트산 나트륨을 아주 많이 녹여줄 거기 때문에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온도를 높여주며 저어가면서 녹여볼게요. 이렇게 다 녹여준 아세트산 나트륨을 찬물에 식혀줍니다. 그리고 기다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살펴볼까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살짝 충격을 줘볼게요. 와, 보이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얼어붙는 현상을 관행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원리를 알아볼게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아세트산 나트륨을 많이 녹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코올 램프로 물을 데워가며 녹였어요. 그런데 그 물을 찬물에 식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에 녹일 수 있는 아세트산 나트륨이 이만큼, 찬물에 녹일 수 있는 아세트산 나트륨은 이만큼이라면 찬물이 되었을 때 녹았던 아세트산 나트륨 중 일부분이 다시 고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충격을 주지 않고 가만히 안정된 상태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화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되는데요. 이때 약간의 충격을 주기만 해도 원래 돌아갔어야 하는 고체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런 현상을 관행각이라고 해요. 신기하게도 이 실험에서 고체로 변하는 모습이 얼음이 얼어붙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얼음과는 다르게 따뜻합니다.
액체가 고체로 변하며 열을 내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이용해 솥난로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오늘 이렇게 신기한 관행각이라는 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실험으로 만날게요. 국립 원인이 과학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